Let's go. 어떡하지? 오, 네, 방금 들은 노래는 Hello 였습니다. 우리 나연 누나, 그리고 모모 누나, 그리고 채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네요. 오, 노래가 약간 너무 제 취향의 노래라 해야 되나? 어, 진짜 다양하다, 맞아요. 선민님들 랩핑 어때요? 어, 근데, 약간 누나, 제가 보는 우리 트와이스 선민님들은, 그, 뭐라 해야지, 연습생 때부터, 그냥, 모든 걸 다 하는 우리 누나들이어서가지고, 항상 그, 리스펙이 약간, 있었어요. 항상. 정말 약간 뭐라 해야지, 어, 물론 제가 나이, 뭐 누나들에 비해 나이가 좀 어릴 때도 어렸겠지만 그때는, 근데 처음 왔을 때부터 이제 있었던 누나들도 있었으니까 되게 요렇게 봤거든요. 와, 진짜 누나 진짜 너무 멋있다. 왜냐면 쇼케이스도 같이 하고 막 월말 평가도 같이 하고 막 그랬는데, 누나들 진짜 춤, 랩, 노래 다 너무 잘하니까 정말. 그 예전에도 이제 누나들 이제 트와이스 선배님들 콘서트 이제 보러 갔을 때도, 어, 이게 그냥 보면서도 진짜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엄청 프로페셔널들 중에서도 프로페셔널하고, 그리고 그냥 진짜 약간 하나의 롤모델. 아, 진짜 나도 꼭 누나들처럼, 선배님들처럼 멋있어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연습생 때부터, 왜냐면 이제 제가 교육생, 약간 연습생, 교육생 단계가 있었다면 누나들이 이미 다 교육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연습생인 제가 이제 바라봤을 때, 아, 나도 진짜 누나들처럼 교육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누나들 데뷔하면은, 와, 나도 진짜 누나들처럼 데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데뷔한 후에서도, 아, 진짜 나도 진짜 누나들처럼 좋은 영향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아티스트가 돼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예, 다시 한번 말을 하자면, 저 누나들은 랩, 춤, 노래 다 하는, 예, 우리 멋진 선배님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특히나 진짜 어떤 노래든 진짜 다 소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respect.